지난번 보셨죠? 저의 촉촉한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어. 이 위에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뭐냐면 사실은 가을을 겨냥한 스모키였는데 가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동공지진을 일으켰는데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살짝 세미 스모키 정도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메이크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섀도우가 좀 강하게 들어갈 때는 무조건 아이프라이머를 좀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섀도우 발색을 원하는 대로 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진한 색깔에 그 지성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꺼풀 크리즈가 생기면 굉장히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해줄 건데 그러면 눈썹부터 시작할게요. 눈썹은 저는 아이메이크업이 조금 진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눈썹은 조금 색깔이 연한 게 좋아서 저는 요거 사용해줄게요. 토니모리더 쇼킹 스피노브 팔레트 5번 빈티지 누드.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눈썹 그려줄게요. 그래서 색깔을 살짝 입혀주고 아페릴의 리 마커블 슬림 브로우 펜슬 3번 미디엄 브라운 사용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가늘고 길게 그릴까봐요. 느낌 있는 연출을 위해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좀 길고 살짝 가느다란 느낌이. 엄청 가느다랗게 그리진 않을 거지만. 저는 제 메이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람이어가지고 저 할 게 많은 얼굴이어가지고 할 게 뭐가 많아.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머지 더 퍼스트 풀프 프로 마스카라 2번 카푸치노 사용해줄게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어둡지만 눈썹이 밝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 눈썹이 좀 밝아야 인상이 시원해 보여가지고 이거 요즘 저의 진짜 최애 팔레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필린 러셀 아이섀도우 팔레트 1번 드라이 리프. 이건 2번 드라이 로즈인데 이거랑 이거가 진짜 요즘 저의 완전 최애템이에요. 쿠팡에서 1위 하고 있는 거 무조건 사거든요. 트렌드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그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메이블린 건데 내가 준 거 아니야? 직구에서 산 거예요. 아, 진짜? 응. 저는 내 돈 내 산템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요 아이들을 사용하겠습니다. 필린 러셀 아이섀도우 팔레트 1번 드라이 리프 사용할게요.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은 옳았다는 걸 항상 이렇게 쿠팡에서 제품을 살 때마다 그윽한 느낌을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 그라데이션 나중에 빈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살살 쓸어주면은 그라데이션이 잘 되거든요. 좀 어려우시면 그냥 파우더를 묻혀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셔도 되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조금 여러 개를 두고 쓰시는 게 매알못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의 또 요즘 최애템이죠.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 컬러는 쉘 컬러 사용해주겠습니다. 눈알은 이렇게 밝혀주고 살짝 그라데이션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준 다음에 살짝 톤 다운된 컬러 발라줄게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있고 싶거든요. 언더도 해주고 한복도 오늘 섀도우 영역을 조금 넓게 가줄 거라서 오늘 뭔가 되게 스머징하고 뭔가 그라데이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연출하고 싶어서 그래도 살짝 좀 스모키 메이크업은 잘못하면 약간 눈탱이, 밤탱이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영역을 잡으면서 늘려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애교살 안 그릴 수 없죠. 근데 오늘은 제가 언더 섀도우를 좀 진한 컬러로 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애교살을 그려주셔야 꽤 티가 나거든요. 조금 진한 컬러의 쉐딩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 풀린 컬러에 이걸로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로 해줄게요. 그려줍니다. 바짝. 존댓말 진짜 많이 늘었죠 이제. 어. 프로 유튜버예요 아주.
브로니 머리 백젤 아이라이너 2번 브라운 사용해 주겠습니다. 라인 그려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일자로 터서 그려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리스 룩스 젤 라이너라고 하는 펜슬 라이너거든요. 이게 컬러감이 일반 젤 라이너보다 조금 더 묽은 브라운이거든요. 위에 게 일반 제가 쓰는 토니모리 젤 라이너고 밑에 게 방금 룩스 아이라이너거든요. 이 룩스 아이라이너가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과 컬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손등에 살짝 녹여가지고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일반 젤 라이너보단 조금 부드럽게 스머징도 되고 조금 부드럽게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펜슬 라이너잖아요.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스머징을 해줍니다. 하고 언더 삼각존도 채워줄게요. 언더 삼각존은 조금 일자로 길게 이번에는 삐아의 오토 젤 아이라이너 10번 웨딩 비치 사용해 줄게요. 제가 지금 언더를 살짝 어둡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밝혀주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조금만 밝혀줄게요. 어딜 밝혀줄 거냐면 여기요, 여기. 보이시나요? 조금. 조금. 여기에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스파클 아이섀도우 메리골드 비치. 이게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펄감을 진짜 다들 보셔야 돼요. 이 바세린 광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랑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스파클 아이섀도우 미드나잇 핑크. 이것도 진짜 광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거를 언더에 쓰면 약간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면서 약간 울먹이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붉은 기가 돌아서.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한번 터치해가지고 살짝 붉은 기가 나는 펄을 제조해서 언더에다가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저 이거 찐템으로 대표님 이 라이브 커머셜 할 때 산 거거든요.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꾸덕꾸덕한 발색이 돼서 되게 예뻐요. 하고 언더 섀도우도 플린으로 해줄 건데 플린을 조금 믹스해 줄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다 요 팔레트로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메이크업을 지금 다 요 팔레트로 했는데 요 팔레트로 해도 되는데 저 약간 언더에는 살짝 항상 울먹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 컬러랑 살짝 믹스해서 해줄게요. 언더를 뒤집어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그리고 여기를 살짝 눈 가까이에 점막 가까이 이렇게 채워줄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 컬픽스 마스카라 플럼 버건디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러분. 베이스 콕콕 한 다음에 섀도우 떨어진 것만 살짝 수정해줄게요. 치크는 여러분 제가 조금 그 빈티지한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미샤 코튼 블러셔 발레 슈즈랑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집밖은 위험해.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컬러랑 살짝 맑은 컬러랑 섞어가지고 해줄게요. 저는 약간 오늘은 물든 느낌, 스머징 느낌으로 살짝 퍼지게 해주겠습니다. 실쌤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살 빠진 건 아니고 화장 전후입니다, 여러분. 야, 살은 원래 가을에 찌는 거래. 맞아요. 천고마비잖아요.
그래, 천국 아비 이렇게 말이 찌는 거 아니냐? 우리 왜 찌냐? 우리는 말이냐? 너랑 나는 말로 말인 걸로 하자. 좋아요. 네, 치크를 이렇게 물드는 느낌으로. 근데 제가 지금 치크를 조금 평상시보다 바깥 방향에다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먼 눈이 조금 더 멀어 보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이목구비를 모아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노즈는 조금 단단하고 강렬스럽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단단하고 아주 코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게요. 왜냐면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느낌, 뮤지컬 느낌으로 살짝 해줍니다. 제가 메이크업이 오래 걸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목구비를 조각하고 있잖아요. 아트 임, 아트 임을 또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이걸로 해줄게요. 이것은 이쁜 하이라이터입니다. 섀도우 한 대보다 앞쪽에다 해주셔야 돼요. 섀도우랑 겹치지 않게. 여기다가 갑자기 뭔가 눈이 확 모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앞으로 쫙 쏠리는 느낌이랄까. 콧대도 살짝 해줄게요. 코가 짧기 때문에 콧대와 콧대도 해줍니다. 쉐딩은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 1번 웜 시리즈 사용해줄게요. 폭풍 쉐딩. 립은 약간 무드 있는 느낌을 위해서 이브 세랭 로랑 204번과 216번 발라주겠습니다. 204번부터 바를게요. 이렇게 바르는데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브러쉬로 살살살. 총알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하면 촉촉함과 소프트함이 같이 느껴지니까 훨씬 더 입술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볼륨감 있어 보여. 오버립을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깥으로 영역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하고 안쪽에 216번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끝났어요? 완성이? 이쁘다.